사진 먼저 찍을게요. 아, 네. 이렇게 서버에. 네.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 하트 한 번만. 살짝만 좀 이렇게 얼굴에 얼굴 옆으로 한 번만 가져가. 네, 귀엽게. 네. 감사합니다. 일단 결혼식 앞둔 소감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게 된다는 게 아직 되게 큰 거고, 제가 긴장은 되는데 이게 현실인지는 잘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어제 혹시 좋은 꿈 꾸셨어요? 희한하게 되게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많이 다녀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 3시 그때 자서 3시간밖에 못 자고. 이 신부님은 언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나게 됐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혹시 안생교요 하실 때 만나신 거예요? 안생교요. 유미사 선배는 유미사 선배 저한테 맨 처음에 딱 찾아갔을 때는 제 여자친구 없던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성하고 하는 동안 오래 걸렸거든요. 딱 있다가 이제 첫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처음에는 우리 선배한테도 말 안 하고 저거 같이 하고 싶거든요. 말 안 하고.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원래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0대 때부터 결혼 빨리 하고 싶다 했는데 좋은 친구 만나서, 저희 아버지가 돈 안 먹기 전에 결혼 빨리 하라고, 남자는 결혼해야 자리 잡는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동료 개그맨 선배분들 혹시 조언 같은 거 안 해주셨어요? 아, 뭐 이게 결혼 한 지도 한 사람한테 잘 한번 생각해봐라.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임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콘에 애기 낳고 가진 선배들이 많은데, 그 선배들이 와이프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지금 못해주면 후회한다. 그런 조언도 많이 해줬어. 혹시 오늘 사회자분은 뭐 따로 계세요? 결혼식 사회요? 네. 아, 사회는 원래 뭐 김기현 선배나 정범균 선배, 뭐 박영진 선배 친한 선배들이 사회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막내 때부터 동고동락하고 개그맨 되기 전부터도 같이 고생했던 저희 동기 중에 옛날에 강꽁치 했던 신동영이라는 형이랑 저랑 신입 때부터 같이 살던 또 김장군이라는 동기 형들이 있는데, 그
이건 분명히 저희 사회를 걸린데. 신부를 위해서 뭐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게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프로포즈 놓칠 뻔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또 세공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라고 해서 이게 뭐가 박혀있고 주변에 제 머리처럼 조그맣게 박힌 반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반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하느라 바로 어제 오늘이 결혼인데 어제 한강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한다는데 차에서 오빠가 했던 라디오 한번 들어봐 했고 라디오 실제 라디오가 아니고 라디오처럼 녹음한 광고도 나오고 음악도 깔리고 하면서 사연 읽어주듯이 제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차 밖에서 이렇게 마시는 걸 한쪽 무릎 꿇고 기다렸는데 그 녹음한 거가 다 끝나니까 바로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더라고요. 같이 결혼 하기로 했는데도 프로포즈 거절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신부님을 위해서 뭐 따로 이벤트 준비하신 건 없으세요? 아, 오늘 뭐 축가 불러주신 것도 있고 저희 제가 KBS 25기인데 저희 동기들이 처음 결혼한 거라 동기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제가 따로 준비한 거 없어요. 신부님이 자신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빠지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가다가 가만히 보기만 해도 얼마나 싫다고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냥 막 동생같이 제가 막 까불 때도 있고 또 되게 오빠같이 보듬어 줄 때도 있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의 다양한 매력이 빠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 혼자 생각해.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키가 작아서 너 결혼할 사람은 이세를 키가 커야 된다 많이 그러셨는데 집사람 사람이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그 다음에 되게 저보다는 어리지만 평소에 생각하는 게 배려심 같고 생각도 깊이하고 그런 되게 마음이 시간이 눈물도 많고 그런데 그런 여성스럽고 착한 마음씨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좋은 거 같아. 근데 오늘 결혼식이신데 그래도 헤어스타일을 안 바꾸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 그래도 그 친구 메이크업 하는데 저희 같이 갔는데 메이크업은 저도 받았는데 머리는 못 하겠다고 전문가가 못 하겠다고 그냥 하라고 그냥 왔습니다. 대충 살짝 목 가르고 아무래도 이게 열애설이 터지질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연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그 부분은 결혼 발표 나셨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몰래 만나거나 뭐 제가 탑스타도 아니고 몰래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안 생긴 거를 인사형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다녀도 사람들이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여자친구 아닐 거라고 뭐 어디 좀 둘이 있다가 뽀뽀를 하다가 누가 봐도 아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고 거의 그런 시선으로 보신 것 같아요. 혹시 결혼 발표한다고 하셨을 때 유민상 씨 반응 어떠셨어요? 그래도 코너 같이 하셨었는데 아 그딱 결혼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러냐 이렇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해서 아 괜찮구나 했는데 예전에 대학로에서 안생겨요 공연을 했었어요.
졸업 발표가 나고 이제 제가 거기 관객분들도 다 제가 결혼을 아니까 관객분들이 안 왔으니까 무대에서 제가 역사를 잘 보고 진심으로 화를 내야 돼요. 네가 결혼한 데가 안 오는다고 그러면서 분노를 쓸까 많이 축하해 마지막으로 신부에 대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장군입니다. 제가 백본에서 옛날 고등학교 할 때도 아이돌분들을 제가 많이 괴롭힌다고 악플 많이 달았었는데 이번 결혼 기사에는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 없어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유미상성별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형도 제 결혼식 끝나면은 민상형, 구재형이 이렇게 많이 어려울 테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성숙한 모습으로 근데 개그는 더 바보같고 철없이